94쪽 팝 퀴즈. 먼저 주요용법이 뭐였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어떤 시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주어 진주어인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조금 더 나간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여기가 명사적 용법인데 진짜 주어인데, 진짜 주어가 투부정 진짜 주어를 투부정사를 사용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대한 돌들 보는 것 그것 로 바꿔버리죠. It was just amazing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오케이. 그래서 1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We have no time to waste 의 뜻이고, 그러면 해석하면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waste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waste가 품사가 동사란 뜻이고, waste의 뜻은 뭐겠다? 낭비하다라는 동사니까 동사이기 때문에 to를 붙일 수 있고, to 부정사라는 문법. to waste의 뜻은 뭐 낭비하는 것, 낭비하기 위하여, 낭비하기 위한, 낭비해서 중에서 낭비하기 위한, 낭비할 이란 뜻이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ime 있습니까? 오케이. 요 같은 표현은 뭐냐? We have no time. No time은 no time인데, 누가 뭐할수 있는? 누가 뭐할수 있는? That we can waste. 하고 같은 뜻이겠죠. We have no time that we can waste. We can waste는 우리가 낭비할 수 있단데, 관계 대명사 대신하 또는 위치를 쓸수 있겠고요.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겠죠. 이 자리에 선택지로는 that 위치 생략이다. 위치가 되는 이유는 time이 사람이 아닌 선행사라서. that이 되는 이유는 관계 대명사 사람이든 사물이든 앞에 선행사의 뭐가 종류에 관계없이 됐을 수 있고요.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time이 있으면 안 된다. 좀비다. 뭐 이런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의 형사의 용법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과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바르게 읽으면 Give me some juice to drink. 그래서 나한테 어떤 뭐를 달라? 마실 약간의 주스를 달라란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표현은 give me 하랍니다. 무엇을? some juice를. 누가 뭐할수 있는 some juice? that I can drink. 내가 마실 수 있는. 이거 some juice 쳐다보고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뒤에 주어 동사 있고 I can drink it 하면 안 되고 좀비니까 때려잡고 그래서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다. Give me some juice, I can drink. 이렇게 뭐 표현이 가능하다. 관계사 문법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오케이, 3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렇죠. Same says some friends to play with.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요렇게 해서 투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앞에 있는 time, juice, friends. 제임스는 함께 놀 친구가 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James has some friends that who he can play with이 되겠죠. 그래서 who 대신에 that 일단 되고, 그 다음에 with them이 오면 좀비니까 때려잡고, 그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다. 관계사 문법과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오케이. 일단 써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o. Okay,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의 뜻은? Okay, regularly의 뜻을. 규칙적으로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it is important to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가짜 주어다. 그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대수로 바꿔 쓸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To catch a cold in winter is easy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It is easy to catch a cold in winter. 그러니까 절대로 대수는 안 된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섭섭하지. 오케이. 여기에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를 만들어 볼까요? 네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엑서사이즈 레귤러리. 그 다음에 내가 겨울철에 감기 걸리기 쉽다라는 표현은 Catch a cold in win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of 들어간 건다 없습니다. 네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나는 쉬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이 쉽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와 형용사는 이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of를 쓸 일은 전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까지 형광펜 자세히 설명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예를 가지고 저거 뭐야 통문장 클래스 카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학습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종이 3과 본문 하고 자, 일단 내용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면요. Okay. At last, finally, in the end. 마침내 we set foot at Donghae. 과거 시제를 했습니다. Set foot at 이라는 표현 알아두라 했고요. 스톤헨지에 마침내 발을 디뎠다. 그 다음에 스톤헨지를 좀더 설명하려고 동격 썼다 했습니다.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지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들중 하나, one of 뒤에는 반드시 어떤 명사는 복수형 써야 된다겠고요. 예, 그래서 요런 거 사용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는 런던부터 런던에 런던에서 스톤헨지까지 차로 얼마 걸리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2시간 걸린다고 하는 거죠. 런던에 스톤헨지까지 거리는 차량으로 2시간 걸린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우리 집에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표현, 뭐 전치사 챙기라고 얘기했던 기억나고요.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2시간 동안의 차량을 탑승한 후에 여기에 절대로 복수형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착하다를 got to, get to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arrived at Stonehenge랑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침내 스톤헨지에 도착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가주어, 아니 참, 진주어, 여기 있고 가주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ring of huge stones를 to see, 바라보는 것이 was just amazing. 놀라웠다고요? I was just amazed 하고 갔다 했습니다. 나는 amazed를 당한 거죠. amazed의 뜻이 놀라게 하다니까. amazing은 놀라게 만드는이고요. 바라보는 것은 놀라게 만들겠죠. ing형. 근데 I를 쓰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 amazed의 세 번째 녀석 PP형을 써야 되고요. 과거분사
내가 당했다. 놀라게 하는 것을 당했다. I was just amazed where to see 했고요. 자, 이게 7번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경이로움,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거, amazing한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7번 문장에 했고, 8번 어떤 궁금증, 8번, 9번, 10번, 아니 8번, 9번은 스톤헨지가 아까 전에 mysterious place라 했죠? 그쵸? 그러니까 mysterious한 place니까 당연히 여러가지 해결되지 않은 여러가지 궁금증도 있겠죠. 첫 번째 궁금증은 그 엄청난 무게의 돌입니다. 무게가 엄청나고 크기도 엄청나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운반했을까? 라는 질문을 How did those stones get there? 그래서 저 거대한 huge stones가 어떻게 get to Stonehenge라 했죠. get to Stonehenge. Stonehenge 어떻게 get 도착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 thousands of years ago 라는 표현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스톤헨지가 만들어진 게 수천 년 전이라는 정보도 들어있어요 수만 년 전은 아니고요 수백 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이에요 됐습니까? 수천 년 전이면 뭐 BC 뭐 BC 3천 년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BC 기원전 뭐 2천 년 3천 년 뭐 이쯤 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스톤헨지는 런던에서 2시간 거리 차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돌이 어떤 형태로 들어서 있다 링의 형태로 들어서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운반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근처 스톤헨지 근처에는 휴즈 스톤즈가 없단 말이야 멀리 떨어진 곳에 거대한 돌 구할 수 있는 채석장이 있는데 근데 와우 그 먼 거리를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차도 없었을 거고 뭐 기중기라든지 크레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운반해 왔을지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증은 뭐 용도가 도대체 뭐냐 됐습니까 그래서 what were the huge stones 대신 왔다 했습니다 거대한 돌들의 뭐 때문에 존재했는 걸까 뭐 때문에 존재 이유가 뭐였을까 뭐 때문에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뭐로 남겨져 있을 것이다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근데 remain 뒤에 무슨 시 써도 같은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냐면 remain 어떤 해도 된다 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가 없다면 얘는 형용사형인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얘 대신에 remain mysterious 가 돼야 된다 라고 되겠습니다 어가 있으니까 명사고요 어가 없다면 remain mysterious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마침내 발을 디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스톤헨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 차로 런던에서 2시간 걸렸다 그 다음에 도착했다라는 얘기 7번 문장 감상 됐습니까? 바라보는 게 멋있었다 그 다음에 8번 9번 어떻게 돌이 왔을까 그 다음에 용도가 뭐였을까 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이 미스테리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그래서 뭐? August 5th였죠 August 5th 그래서 이 글의 종류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널이라는 거, 트래블 저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기행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어떤 말을 사용해서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죠. 마침내 우리가 뭐 하게 됐다? 발을 디디게 되었다. 어디에? 스톤헨지에. 스톤헨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죠.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들 중 하나인 스톤헨지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래서 뭐였더라? The last we set foot 전치사 at Stonehenge Stonehenge 수가 설명합니다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반드시 복수형 됐습니까? okay. Alas, we set finally in the end we set foot at Stonehenge set foot 전치사 at where에 대한 대다 one of 뒤에 복수명사 the most mysterious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2시간 차로 이동한 후에 우리는 어디에 도착했다? 거기 뭐 스톤헨지에 도착했다. 도착하다라는 표현 arrived 대신에 G로 시작하는 그 녀석의 과거 시제 주어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줘.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난 후에 after a 2-hour drive 뭐로부터? 우리들의 집으로부터 from our home 어디에 있는? In London 뭐라고요? 드라이브 출발 지점 from our home in London 우리는 마침내 도착했다 we F로 시작하죠 finally G로 시작하는 도착하다라는 표현 시제 과거 got to Stonehenge 뭐 하십니까? 이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 됐습니까? 투라는 표현이 잘안 쓰죠. 다음에 왜 투가 오냐? 얘 때문에 왔어. 됐습니까? 차량 타고 가는 거이 명사인데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뭐라고요? Two-hour drives from our home in London, 우리가 마침내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 이거 가지고 알수 있는 건 How long?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니? Does it take? 어디서부터? From London to Stonehenge. 차를 타고 by car.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다 했어. How long does it take from London to Stonehenge by car?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It takes 2 hours야. Two hours라고 한다 했죠. 2시간 걸립니다. By car. 됐습니까? Okay. Where does she live에 대해서도 알수 있죠.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그쵸? 감상이죠.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뭐다? 시작하는 영어다라는 it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놀라웠어. It was just amazing이야. Amazed야. Amazing. 그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가주어, 진짜 주어. 그 다음에 됐다, 왜안 된다. 뭐라고요?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I was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죠. 그쵸? 이 다음 문장도 물음표. 그 다음 문장도 물음표.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다음 문장에 시작하는 말은 how구요. 그쵸? 그 다음에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어떻게 저렇게도 거대한 돌들이 뭐하게 됐을까?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도달할 수 있었을까? 언제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주어는 those huge stones가 주어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달하다 도착하다라는 동사로 또 G로 시작하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 the huge
묻는 말인데 뭐 하나 있어야 되냐면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When? Thousands of years ago. How did they get there? 야, 간단하게 표현하면 How did they get there? 그것들 도대체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됐습니까? 뭐라고요?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됐습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S가 있어야 되고 2000, 3000 할 때는 2000, 3000 S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방법이 궁금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음 문장에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는데 이걸 그대로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가 돼요? 데이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뭘 위한 것이었을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 거대한 돌들은 뭘 위한 것이었을까? 라는 표현은 What were they for? 였습니다. 뭐라고요? What were those huge stones for? 됐습니까? 설치 목적, 의도, 도대체 왜 저기 존재하는 걸까? 오케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뭐라고요? What were they for?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하냐? 내가 추측하건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추측하는 내용이 뭐뭐라 는 것을 추측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생략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뭔가 하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뭡니까? 스톤헨지가 뭐 할 것이다? 남겨질 거래죠. 뭐로 남겨질 거래요? 미스테리로 남겨질 거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됐습니까? 오랫동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For a long time이죠. For a long time.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자,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I guess 여기 뭐가 생각됐죠? that이죠. I guess that Stonehenge 시제는 미래죠. Will stay 하고 같은 말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Stonehenge will remain mysterious for a long tim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guess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I think that 하고 같은 뜻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견 말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몇 번째 날이야? 여행 첫날이죠. 여행 첫날 집에서 차로 얼마 떨어져 있는 어디 갔어? 저희는 스톤헨지 갔죠. 스톤헨지 가면 뭘 볼 수 있어? 거대한 돌들인데 어떤 형태로 있어? 원형으로 있죠.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돌들이란 표현이 뭐였더라? The ring of huge stones. 바라본 느낌은 It was just amazing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돌들의 운반 방법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용도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At last we 첫 글자만 쓰고 쭉쭉 따라오세요. 속도 때문에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그러니까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라는 형용사형 꼭 써야 되고요. Places, one of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멀티 한번 찾아볼까요? At last가 되면 finally, in the end 다 되겠죠. 결국에는 마침내 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이게 답지야 답지. 나중에 내가 점검해보고 엉뚱하게 돼 있으면 픽이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첫 글자만 빈칸에는 시간상 첫 글자만 적은 다음에 쭉 읽고 본문에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2시간 동안 차를 탄 후에니까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여기에 어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때문에 연결해서 a drive 차량 탑승이라는 셀 수 있는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fter to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그 다음에 뭐 final은 어떤 시기 때문에 여기 오르지 못하고요. 어찌 시가 필요하죠. 어찌 도착했다, 마침내 도착했다. 부사 필요한 자리지 형용사 필요한 자리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시작해볼까요?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mob ring of huge stone이에요. Stones에요. 당연히 stones죠.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see의 형태는 to see 진짜 주어 만들려면 to 부정사 명사정법을 주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huge가 되면 당연히 giant도 되겠죠. tiny는 반대말이니까 안 될 거고요. 거대한 giant, huge 매우 작은 tin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시고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만약에 얘가 인칭 대명사라면 뭐 얘가 대신 뭐 대신 왔는지를 써야 되는 건데 얘는 뭘 대신 쓰면 안 되죠.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얘는 가주어다 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가주어이시다. It was just amazing to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was just amazing 이런 문장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뜻의 문장을 we 또는 I로 써라. we로 쓰라 했으니까 우리가 감동을 준 거야 감동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we were just amazed to do to see 뒷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We were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물론 to 부정사의 용법 똑같이 생긴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는 똑같죠. 하지만 위에 문장 속에 원래 문장 속에 있는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는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으로서 진주어고요. 지금 여기에 We were just amazed 속에 사용된 녀석은 내가 감정이죠. 감정 그쵸?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were you just amazed? Why에 대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제공법으로 바뀐다? 명사 제공법에서 부사 제공법으로 바뀐다. 됐습니까?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돌들의 운반 방법과 그 다음에 스톤헨지가 용도가 뭐였는지 아직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Did가 앞에 있는데 got이 나오냐?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그 다음에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저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오케이. 그래서 get에 알맞은 형태는 did they 동사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that이냐 those냐 물어본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that book books money? That book밖에 안 되죠. 여기에 보면 stone books가 보이죠. 그렇죠? 복수명사 앞에는 that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that의 복수형인 those를 써야지 stones의 복수형과 서로 잘 맞아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추가 질문인데 여기 선생님 여기다 해놨구나. 여기에 there, 여기에 밑줄 있는 건 이렇게 줄 질문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re에 대해서 여기다 해놨네. 어쨌든 there는 여기에는 there가 없으니까 there는 t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Stonehenge죠. there는 there 대신에 get to Stonehenge. Stonehenge에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돌들이 도착할 수 있었을까? 대어에 대해서 여기다가 여기다 답을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 써내면. 그 다음에 이제 what were they for? 그 뜻은 그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What were they for? 그 다음에 데이에 대해서 물어봤죠. 데이는 뭐 대신 왔다? Those huge stones. 이시 아니고 데이니까 반드시 뭔가 복수형의 명사 대신 왔겠죠. What were those huge stones for? 였습니다. 원래 문장은. 저 거대한 돌들은 뭘 위한 것이었을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상평. 마지막 됐습니까? 두 가지 질문, 방금 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문장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I guess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이렇게 되죠.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guess 대신에 think 써도 상관없고요. suppose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I suppose that. 그 다음에 생략도 되죠. 생략했죠. 참 본문에는 겉만 목적어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대신 목적어로 사용됐을 때 생략될 수 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위치나 이런 거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어를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게 두 개 나왔어. 아주 간단한 어를 가지고 after a to drive 할 때 꼭 필요하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데 얘를 없애도 같은 표현이 가능한데 그때는 remain 뒤에 형용사형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remain mysterious, remain a mystery 두 개가 같은 표현이라는 거. 품사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얘는 필요로 하죠. 하지만 얘는 remain mysterious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아니지. 얘지. 자, 원래는 여기도 같이 했어야 됐는데요. 같이 할 그게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잘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August 5th, 8월 5일 날 일기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기 속에 8월 5일 날 일기 속에 소제목 읽어볼까요? Lucy's drawing tips죠. Lucy's drawing tips.
오케이, 여기는 뭐 요거 뭐 하는 놈이냐, 그다음에 요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그런 거 얘기하겠죠? 루시의 그리기 팁들,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팁을 주겠다는 얘기고. 실용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그래서 완벽한 그림을 뭐 make 썼는데 뭐 그리려고 애쓰지 말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to make에 대한 얘기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퍼펙트. 오케이, 실용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색으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뭐 a few에 대한 얘기하겠죠. 뭐랑 비교하면서 얘기할까요? few랑도 비교하겠죠. A few와 few의 차이가 뭐냐? 또 비교할 거리는 a little과도 비교하겠죠. a little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죠. Okay, will be enough. 뒤에다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 이런 여기에 생략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을 더 넣을 수 있겠죠. 지금 뜻이 몇 가지 색깔으로 어떨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인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더 넣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드로잉 1번이다. 이거 왜 이래? 1번이다, 2번이다. 동명사냐 현재분사냐 이 질문이죠. ing 붙으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현재분사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동명사죠, 당연히. 그리는 중인 팁입니까? 그리는 것을 위한 팁입니까? 그리는 것이죠. 동명사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팁스 대신에 쓸수 있는 거는 뭐 루시스 드로잉 뭐가 있습니까? 어드바이스가 있죠. 루시스 드로잉 어드바이스. 근데 어드바이스는 얘도 충고 조언이란 뜻인데 얘는 셀수 없는 명사야. 그래서 어드바이시즈 이렇게는 못 써요. 하지만 팁은 같은 뜻인데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를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명예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할까요? ing 형태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콩글리시긴 한데, 이게 지금 쓰는 표현이 콩글리시긴 한데, 그래도 설명하기 좋아서 쓰겠습니다. 오케이, 원래는 이게 아니고 threadmill이라고 해야 돼요. threadmill. 자,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running man. 밑에 거는 running machine이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뭐예요?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는 중인이야,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는 중인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어떤 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헬스장 같은 데 가면 러닝머신이 있죠. 그렇죠? 러닝머신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이 생겼지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요, 이 뜻이야. Machine for running. 이 뜻이야. 그래서 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래요.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어떤,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inging bird하고 singing room의 차이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singing room을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겠어? 노래방이라 하겠죠. 그렇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입니까?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입니까? 는 것을 위한이죠. 그러니까 얘는 singing room 할때 singing은
동명사라고요. 하지만 singing bird 할 때 bird는 어떤 새? 노래하는 새. 됐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니까 그건 현재 분사라고요. ing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거 있잖아요. 요 to 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반드시 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 진도 나갔죠 벌써? 응? 오케이. 이거 학교에서 명사적이라고 하던가요? 부사 진도 나갔어요 여기? 기억이 안 나? 여기 명사적이라 하시디 부사적이라 하시디. 자 이거 지금 이제 밑에 설명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 초록색으로 설명 써놨는 거에는 이게 명사적인지 부사적인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놨어요 그냥. 근데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야. 이게 약간 좀 그 뭐 분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이번에 주요 문법이 다 to 부정사니까 물어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입장은 얘는 명사적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뭘 할 수 있단 얘기냐? it을 할 수 있단 얘기야. don't try it.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마. 그거 하려고 애쓰지 마. 이 뜻인데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냐면 애쓰지 말아라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얘를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얘를 보고 부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를 명사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볼 땐 얘는 명사적이 맞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얘를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이거 명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한 번쯤은 확인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시험 기간 시작 안 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야 질문할 수 있잖아. 응? 오케이. 나는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 확인 받아 놓으세요. 오케이. 이게 무슨 이게 조금 자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ike는 뭐도 가능하고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I like to swim 해도 되고 I like swimming 해도 된다 했어. 근데 어쨌든 여기에 오는 거 I like to swim을 하든 I like swimming을 하든 결국 안만 길어봤자 I like it이죠. 그쵸? 그러니까 like를 보고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가질 수 있고 like는 like의 뜻도 안 변한다. 얘하고 이제 비교할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 try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그 점은 like하고 똑같은데 try는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을 때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이고요. try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 있을 때는 얘 뜻이 노력하다 라는 뜻이 아니고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된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like하고 try 쪽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목적으로서 목적어란 말은 앞만 길어봤자 it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동사 뒤에. 근데 to do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I try 뭐 내가 뭐 옷 같은 거 사러 갔을 때는 옷을 내가 시험삼아 입어봅니까? 옷을 입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자 사러 갔다. 나한테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러니까 I try wearing the hat. 그래서 이 try의 뜻은 얘는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으니까 얘 뜻은 노력하다란 뜻이란 말이야. 노력하다 애쓰다. 나는 그거 하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할까 투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나는 뭐 한다? 노력한다. 무엇을 to solve the problem 하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고 얘는 try 뒤에 이런 게 왔어. 그럼 try의 자체의 뜻이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하나의 신호란 말이야. 이런 형태가 왔다. 그럼 얘는 나는 시험삼아 그 모자를 한번 써본다 라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목적으로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의 뜻이 달라지는 건데 try하고 비슷한 짓을 하는 녀석은 forget하고 remember가 있습니다. 뭐 그때 또 자세하게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고요. like는 뭐가 오든 얘 뜻은 그대로란 말이야. Like to swim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swimming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Want는 뭐만 좋아한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Want to do, want to go, want to eat 이렇게 쓰고요. Enjoy는 정반대로 뭐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다. Enjoy eating, enjoy having 뭐 이런 식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지는 녀석이다. 그럼 지금 본문에 don't try 뒤에 to make a perfect drawing이니까 시험삼아 해보지 말아랍니까? 애쓰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아랍니까? 애쓰지 말아라라는 뜻이 됐다고 여기에 to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이상한 뜻이 된다. 이딴 게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Don't try making 이러면 시험삼아 해보지 말아라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하고는 달라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완벽한 그림을 뭐 여기 make 대신에 뭐 paint, draw 이런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make가 꼭 만들다 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겠죠. 뒤에 그림 얘도 마찬가지 drawing도 둘 중에 뭐냐고 물어보면 얘는 똑같이 뭐겠다 동명사겠죠. 완벽한 그림 것이 되는 거죠. 것. 동명사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다 명사다.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애쓰지 마라. 오케이. 그 다음에 a few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A few book books money.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I have a few books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명만이 가능하다. some이냐 이놈아? some books하고 some money가 되겠지. A few가 어떻게 books하고 money가 되나? 그리고 얘 표정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I have a few books 라고 한 친구는 그 다음에 I have a few books money. I have a few books 줘. 그리고 표정은 어떻겠다 이렇겠죠. 이거 money 뭐 이거보다는 I have a few friends 이러겠죠. I have a few friends 라고 말하는 애는 이런 표정이죠.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하는 애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무슨 뜻이다? 나는 친구 몇 명이 있다 라는 뜻이죠. 근데 I have a few friends의 뜻은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하죠. 어떻단 말이야? 긍정적이죠. 하지만 얘는 어때? 얘는 네거티브하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두 명이야.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두 명이야. 하지만 그 두 명도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친구가 두 명이 있다는 점이 나에게 참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애는 뭐라고 그러겠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하겠죠. 나 친구 몇 명 있어. 하지만 똑같이 친구 두 명이 있는데 아 나 친구 두 명밖에 없어. 아씨 노래들이 없어.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똑같은 두 명이라도 뭐라고 얘기하겠다?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하겠고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a little money, I have a little money 겠죠. 그래서 a little 여기에 참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little은
리틀 보이 할 때 그 리틀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얘는 어린이란 뜻이죠. 이 아이고 이거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리틀하고는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He is a little boy 할 때 이 리틀하고 a little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자, I have a little money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이런 표정이겠죠? I have little money라고 하는 친구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little money는 나는 돈이 좀 있다. A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만이 오고 얘는 그러니까 결국 few는 개수에 대한 얘기고 little은 양에 대한 얘기다. 오케이. 그리고 I have a little mone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돈 좀 있다인데 I have little money는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라는 뜻이다. 내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 유치원생은 뭐라 그럴까? 내 주머니 유치원생 주머니 안에 5,000원 있으면 걔가 뭐라 그럴까? I have a little money 이러겠죠. 나 돈 좀 있어 얘들아, 편의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됐습니까? 근데 내가 친구들과 오늘 술 마시자고 약속을 했는데 주머니에 5,000원 있으면 나는 뭐라 그럴까? I have little money 이렇게 얘기하고 난 돈이 거의 없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치 규진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a few colors가 긍정적인 거야 아니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색깔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few 표정이 few랑 달리 어떠니까 이러니까 여기에도 enough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색 몇 가지 색만으로도 뭐 할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perfect drawing. 또 쓸 수 있겠죠. A few colors will be enough to make a perfect drawing. 그래서 몇 가지 색깔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perfect drawing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완벽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색깔 몇 개로도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내가 생각하기엔 명사용법이고요. 똑같이 사용된 여기에는 부사용법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make a perfect drawing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색깔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자, 정리하면 여기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A few colors 가 와야 된다는 거. A few 뒤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루시가 하는 말은 완벽한 그림을 만들려고 막 이 색깔 저 색깔 똑같 마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러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생각하는 퍼펙트 드로잉은 마치 뭐 같은 드로잉이야? 드로잉 like a picture겠죠? 그렇죠? Drawing like a picture를 퍼펙트 드로잉이라 생각하겠죠? Drawing like a picture가 뭔 소리야? Drawing like a photo 뭔 소리야? 뭐 같은 뭐? 사진 같은 그림,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려면 막 똑같이 그리고 색깔도 막 비슷하게 칠해야 되고 그러려 보면은 그거 하다가 지치겠죠. 그쵸? 이게 쓸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그래서 너무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사진 같은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리고 색깔 몇 개만으로도 충분할 거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기가 끝나는 부분마다 Lucy's drawing tips가 나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Lucy's drawing tips. 됐습니까? 동명사. 그리는 것을 위한 팁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뭐 하지 말랍니까? 애쓰지 말해. 뭐 하려고? 무엇? 그렇죠. 완벽한 그림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줘. 그래서 애쓰지 마세요.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make의 형태가 이 형태밖에 안 돼요. 다른 형태로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가 어떨 것이다? 몇 가지 색깔만으로도 뭐 할 것이다? 충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의 색깔만으로 충분할 거야? will be enough.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perfect drawing. A few colors will be enough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8월 5일날 일기가 이렇게 되었고요. 뭐 아마 우리가 뭐 교과서에는 뭐 그림이 나오니까 뭐몇 가지 색으로만 그린 스톤헨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겠죠. 8월 5일날 일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가기 전에 참 아이 너무 끊겼네. 지난 시간에 좀 끊겨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부터입니다. 심화 학습.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This is drawing tips. 루시의 그리기 팁들. 오케이, 그래서 애쓰지 마세요. Don't try. 무엇을요? To make a perfect drawing.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도 되겠죠? 아직 덜 됐나요? 시작해볼까요? A few colors will be enough to make a perfect drawing. A few colors will be enough to make a perfect drawing. 그래서 여기는 a few니까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August 6th. The next day of the holiday죠. 됐습니까? The second day of the holiday죠. 얘가 몇박 며칠 동안 여행 갔다 그랬더라? 2박 3일 동안 갔죠. For 3 days라는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토막 내볼 텐데요. 8월 6일 날 일기는 조금 길었던 기억인데, 쌤이. 일단 13번 문장 시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특별하게 뭐 자세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될 거는 별로 안 보입니다. 됐습니까? In the morning, 일단 시간 정보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장소 정보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장소 정보는 알아둬야 되겠죠. 8월 5일날 어디 갔다, 8월 6일날 어디 갔다 이런 정도는 파악되어 있어야 되죠. 시간 정보와 그 다음에 장소 정보 나오는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 고요. 그 다음 14번 문장 시작해 볼까요?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됐습니까? 자, it에 대한 얘기 당연히 하겠고요. To rain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so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나는 so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다음에 we decided to stay indoors. 오케이. Okay. stay 대신 쓸수 있는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to stay,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ay가 다른 형태는 이 문장에서 불가능한가라는 것도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전치사 at 썼습니다. at은 뭐 손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이 at이죠. Indoors at our B&B.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B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B&B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문장이 나올 것 같아요. 쉬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오케이. 중요한 문법 있죠, 이거에? To stay.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오케이. 그 다음에 16번 문장 그대로 이어가면 될것 같은데 16번 문장 읽어볼까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Okay. Feel like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같은 느낌이 들다 이런 표현이죠. Feel like 뒤에 명사가 오면 Feel like 어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More가 나왔으니까 more 비교급이죠. than과 서로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more는 뭔가의 비교급인데 그럼 뭐의 원급은 뭐였을까? 됐습니까?
일단 여기 요렇게 한 토막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행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요렇게 한 토막으로 보입니다. 뭐 근데 여기도 이제 13 하는 토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BNB가 나온 다음에 15 16 요렇게 뭐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13 14 15 16을 한 토막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아,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그 다음 일단 뒤집어서 다음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17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됐습니까? 아까 전에 시간 정보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시간 정보는 in the morning이었죠? 근데 여기 나와있는 시간 정보는 afternoon tea라는 afternoon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The owner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toda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or afternoon tea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For afternoon tea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특별히 뭐 중요한 건 뭐 owner 앞에 나왔던 단어고요. 뭐 동사형은 own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문장 읽어볼까요?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Be full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뭐 feel의 뜻이 뭔지, field 말고 feel의 뜻이 뭔지 궁금하네요. F-I-L-L feel의 뜻이 뭐냐. 다이닝 같은 경우에 스펠링 주의해주세요. 자꾸 D-I-N-N-I-N-G 하려는 애들이 있어. 이게 원형이 뭡니까? 원래 모습이 뭐였습니까? 원래 모습은 이 원래 모습 ing가 안 붙었을 때 모습이 뭔지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쿠키 셀 수, 쿠키 셀 수, 케이크 셀 수 없죠. 브레드 셀 수, 치즈 당연히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얘만 복수형으로 돼 있죠. 뭐 그런 거 중요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afternoon tea에 invite 했으니까 afternoon tea에 가서 이제 그때 얘가 본 거라든지 뭐 그때 있어서 afternoon tea에서 있었던 일이 18번 문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9번 문장도 읽어볼까요? 시작.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됐습니까? 뭐 while 최근에 만나본 적 있죠. 동안 3종 세트 뭐 이러면서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 보이죠? 특히 it의 형태가 eating 밖에 안 된다는 거. BBG doing 그랬습니다. BBG doing. doing 하느라 바쁘다. BBG doing. 그 다음에 mom was admiring. admiring도 마찬가지. 둘 중에 뭔지 궁금하죠. admire로부터 왔고요. admire 뭐 하다? 뭐 존경하다, 감탄하다 그런 뜻이죠.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번 문장 마지막 문장이네요. 시작할까요?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afternoon tea는 뭐와 뭐 사이에 먹는 거죠. 그쵸? afternoon tea는 뭐와 뭐 사이에 먹는 건데 afternoon tea에서 overeat 한 거죠. overeat 뭐 하다? eat을 over 하게 했어. overeat 생긴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overeat 뭐 하다? 과식하다겠죠 뭐. 됐습니까? 늦잠 자는 건 Oversleep 하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과하게 뭐뭐 하다 Over 뒤에 뭐뭐 하다 지나오면 과하게 뭘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오바이트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건 콩글리시고 발음도 일본식 발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오버이시 오바이트가 오버이트가 일본식으로 발음한 건데 걔들은 토한다라고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과식하답니다. 오버이스는. 그 다음에 20번 문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일단 I ate much. 아 이거 원인과 결과네. 그쵸? 여기 이게 뭐예요? 원인이네. 그럼 소디가 결과네. 그치? 그럼 뭐 배웠던 게 막 생각날 텐데. 그잖아. 그쵸? 고형식.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보면 뭐가 보여요? Not any가 보이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17, 18, 19, 22 하나의 토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ucy's Drawing Tips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소제목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Lucy's Drawing Tips. 두 번째 팁이죠. Second tip. Second tip 읽어볼까요? It'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diary. 됐습니까? 뭐 it에 대한 얘기, to draw에 대한 얘기. Objec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Like 좋아하다 일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저 앞에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라고 돼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엄마가 참 엄마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셨을지 그것도 생각하면 좋겠네. 만약에 이 부분을 아 뭐하냐 오늘 컴퓨터도 상태가 안 좋은데 Mom thought 쉼표 쌍따옴표 해놓고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 끝에는 느낌표겠죠. Admiring 하셨으니까 엄마가 생각하셨다. 로로로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왔다 갔다 잠시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morning 오전입니다. 됐습니까? 통째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고요. 오후에라는 표현은 통째로 in the afternoon이죠. 그쵸? 정오에, 낮 12시에 at noon이죠. at noon 밤에 at night죠. 여기서부터 at입니다. 밤 12시에 at midnight이죠. 됐습니까? at midnight 밤 12시에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morning 오전에. 오케이.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 당연히 일기니까 이런 시제 쓰겠죠. 우리가 걸어서 돌아다녔다. cut to words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간 곳은 어디다? Cotswolds죠. 여기에 C가 대문자로 된 걸로 봐서 이거 무슨 명사? 대명사. 고유명사죠. 됐습니까? 뭔 대명사다 그랬니? 대명사는 무슨 대명사? 고유명사죠. 어떤 장소에 구미, 대구 같은 어떤 그리고 뭐 얘가 지금 뭐하러 go on a 뭐 했어요 지금? go on a vacation 했죠? 그러니까 Cotswolds는 뭔가 구미, 대구 같은 고유명사긴 한데 근데 관광지라는 건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관광지인 Cotswolds. 뭐 사진으로 봤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Cotswolds 보여주던가요? 어떤 영화의 배경처럼 이렇게 생긴 곳이 많죠? 스펠링이 좀 틀렸구나. 이런 곳이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비슷한 곳은 뭐가 있다 그러면 될까? 어? 에어비앤비가 나오네? 뭐 이런 곳이 있대요. 민속촌 같다 그럴까? 민속촌하고 근데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곳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이제 해볼까요? it은 뭐 얘를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됐습니까? 그냥 얘는 뭐다? 비인칭 주어다. 됐습니까? 얘는 절대로 가주어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다. 됐습니까? 날씨를 표현하는 그래서 it started. 그것이 시작되었다가 아니고 그냥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시작했다? 비 내리는 것을. 얘는 진주어가 아니고 스타트의 목적어죠. in the afternoon. 아까 전에 in the morning인데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보인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오후에 비가 내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rain에 대한 얘기. rain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start는 누구처럼 like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raining도 된다. It started raining이 된다. 그러면 뭐 요거 start to start도 되고 raining도 된다는 거 여기 설명했으니까 저 뒤에 we decided to stay에서 오케이. 그래서 decide에 대한 얘기죠. 이번에는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래서 stay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we decided to stay. 우리는 무엇을 결정했다?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실내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지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decide가 결정하다고 목적으로 왔으니까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다.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실내는 실내인데 어떤 실내? At our B&B. 우리들의 B&B 안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so를 기준으로 so 앞에는 원인이야 결과야? so 앞에는 늘 원인이죠. so 뒤에는 늘 결과죠. 그래서 뭐가 원인이 되어서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오후에는 실내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나는 쏘는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Becaus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Because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해야 되겠죠.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Because도 쓰고 so도 쓰고 하면 틀린 문장이야. 됐습니까? 근데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애들이 아 해석을 되게 잘 하면서 틀린지 어디 틀렸는지 몰라. because하고 so 둘 다 접속사지. 그쵸? 몇 개 문장을 붙이고 있어? 두 개 문장을 붙이고 있죠. 두 개를 뭔가를 접착대로 붙일 때 몇 군데 본드 발라야 돼? 한 군데 발라야지. 그러니까 두 문장 하나로 할 때 접속사 몇 개 써야 돼? 한 개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다 because도 쓰고 여기다 so도 쓰면 틀린 문장이야. 됐습니까? 여기다가만 because만 쓰든지 여기다가 so만 쓰든지.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요? 원인이 나오죠. so 뒤에 결과, because 뒤에는 원인. 됐습니까? because it started to rain it because it started raining in the afternoon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아 참 그리고 아 그 시험 나온 적 있다. 아 참 별 희한한 놈이 다 있어. 보면 살다 보면 별 놈 다 만납니다. 오케이. 전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 적 있냐면 이 자리에 인도월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 적이 있었어. 인도월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몇 가지 소울을 기준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했고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하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오후에는 B&B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다고요. 그 다음에 뭐 가죽 비인칭 주어 it과 그 다음에 목적으로 사용된 rain 비 내리다 rain인데 비 내리는 것 하려면 to rain 되는 방법과 raining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start은 like처럼 뭐가 와도 상관없어 한다. 하지만 decide는 decide to do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B&B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이어지는 문장은 B&B에 대한 설명인데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죠. A B&B is a popular place. B&B는 어떤 뭐다? 인기 있는 장소다. 또 어떤 시 또 붙었죠.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To stay in England.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다. place의 품사가 명사니까 형용사의 꾸밈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지금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둘이 있죠. popular도 꾸며주고 있고 to stay in England도 꾸며주고 있는데 popular는 한 단어니까 우리말 어순하고 똑같이 인기 있는 장소 우리말과 똑같이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하지만 to stay in England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형용사지만 우리말과 달리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이 자연스러운 게 B&B는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다.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민데 얘는 길어져서 뒤로 갔다. 됐습니까? 그래서 B&B는 영국에 인기 있는 무슨 업소다? 숙박 업소다. 우리의 민박과 비슷한 부분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뭐 차이점도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6번 문장 일단은 외워야 할 수거 뭐뭐처럼 보인다는 뭐야? look like죠. 뭐뭐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근데 뭐뭐처럼 느껴진다는 feel like죠. 됐습니까? like는 품사가 좋아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사용된 like 뭐뭐처럼 이라고 사용됐을 때 품사는 뭐다?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오겠다? 당연히 명사가 오는 거죠. If, 일단 feel like 어떤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멋 같은 느낌 feel like 어떤 것.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바꿨을 수 있죠. 이번엔 that feels like tha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자, it이 that이나 뭐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it이다? 첫 번째 배운 it이고 그 녀석의 문법 명칭은 인칭 대명사고 인칭 대명사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나온 뭐 대신 온 it이란 말이죠. 뭔가를 앞만 길어봤자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it은 뭐 해왔다? the B&B 대신 왔죠. 얘는 the B&B.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시험에 it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세 가지 종류가 다 나오고 있어. 그래서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그래서 B&B는 뭐라기보다는 못 같은 느낌이 더 든다? 호텔이라기보다는 숙박업소인데 호텔이라기보다는 더 집과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ore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습니까? more는 many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much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뭐의 비교급으로서 나왔어? much의 비교급으로 나왔죠. It feels much like 그냥 much를 썼을 땐 than a hotel을 못 붙입니다. 비교 표현이 아니니까. 그냥 it feels much like a home 하면 그것은 뭐 같은 느낌이 어찌 든다? 집 같은 느낌이 어찌 든다? 많이 든다. It feels much like a home. 근데 머치를 뭐로 써서 비교급 됐으니까 뒤에 얘가 원급인 머치에서 비교급 됐으니까 대너 호텔 비교당하는 대상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머치가 있으면 얘를 못 붙여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건 어떤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I am
very I am tall. 뭐 very는 일단 설명할 게 길어지니까 I am very I am tall than you.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나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than you, 너보다를 하려고 하면 얘가 원급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비교급이 돼야 되잖아. 얘가 more이기 때문에 than a hotel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B&B는 못 같은 느낌이 드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the B&B feel like?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es the B&B feel like? 됐습니까? B&B는 무엇과 비슷한 느낌이 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What does the B&B feel like? What does the B&B feel like?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중에 What does the B&B feel like? B&B는 무엇과 같은 느낌이 드니? 라고 대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집과 같은 느낌이 든다. 뭐보다는? 호텔보다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한 토막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볼까요? 너무 잘게 쪼개고 있나? 이 정도 쪼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전체 내용 파. 몇 번째 날? The second day of the vacation이죠? 됐습니까? The second day of the vacation은 몇 월 며칠이다? August 6th, 8월 6일이다. 됐습니까? 우린 보통 7월 말에 가는데 애들은 8월 초에 휴가를 가는 모양이네요. 영국 애들은.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오전에 뭐 했는데 커트월드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날씨가 최소한 비는 안 내렸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뭐 오전에 비가 내렸다.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뭐 하기로 결정했다? 실내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We decided to stay indoors. 여기 outdoors 있으면 틀린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죠?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비 내린다. 그래서 우리는 실외에 머물기로 했다. 말도 안 되죠. 그 정도는 틀린 거 발각할 수 있겠죠. Indoors고요. At our B&B. B&B 처음 들어봤을 거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B&B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어떤 장소야? 인기 있는 장소죠. 그렇죠? 또 어떤 장소야? To stay in England.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장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B에 대한 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무슨 업소긴 하지만 숙박 업소긴 하지만 모텔이나 호텔 같은 느낌보다는 뭐 같은 느낌이 든다? 집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든다. It feels more like a home. It feels the B&B 대신 왔다고 했습니다. That도 된다 했습니다. Tha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그 다음 이어질 문장은 이제 민박집 주인이 보니까 어때? 불쌍하잖아. 그쵸?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비가 내려가고 구경도 못 다니고. 그쵸? 그 민박집 주인은 숙박업 하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 놀러 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어? 적어야 되겠어? 많아야 되겠죠?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에 왔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줘야 되겠어? 기분 좋은 경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못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 애프터눈 티에라도 우리 초대하자면서 쭉 그 다음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몇 월 며칠이었더라? 8월 6일이죠. August 6th였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언제란 말로 시작합니다. 언제? 오전에. 그렇죠. 우리 뭐 했다? 걸어다녔죠. 어디를? 커츠월드 주변을.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In the morning. 누가 다? We walked where? Around the Cotswold. 됐습니까? Around 원어 주변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문법적으로도 중요한데요. 시작하는 말은 뭐였더라? 표현은 오후에 비 내리기 시작했다 이 표현인데 문법적으로 중요한 뭐로 시작한다?
it으로 시작하고요. 그 it은 가주어입니까? 비인칭 주어입니까? 비인칭 날씨를 얘기하는 거였죠. that도 that 안 되는 거 당연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뭐 rain의 형태가 뭐 ing가 맞냐, to rain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o로 연결됩니다. 비 내리 오후에 비 내리는 게 시작한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결정을 내렸죠.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했죠. 그렇죠? 그때 실내에 머물다는 stay indoors인데 얘가 뭐 staying indoors 돼야 되느냐 뭐 stayed indoors가 돼야 되냐 to stay indoors가 돼야 되는가 문법적인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 at이 나옵니다. at our B&B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는 말 it started to rain when in the afternoon. 이게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은 so 누가다 decided what to stay where indoors 전치사 at our B&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raining 되고 얘는 staying 안 되고 decided want처럼 start는 like처럼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 뭐였더라? 아, B&B로 끝났잖아. 참 그렇죠. B&B로 끝난 게 이제 다음 문장의 이유죠. B&B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주죠. 됐습니까? B&B는 어떤 장소다? 인기 있는 장소죠. 그렇죠? 또 어떤 장소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어로 시작하죠. 그래서 a B&B is a popular place. place는 place인데 어떤? to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목법.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place. 됐습니까? popular도 place 꾸며주고 얘는 한 단어니까 앞에서 얘는 뒤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B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됐습니까? 뭐 비교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B&B가 뭐 인기 있는 장소라 했는데 사람들 마음에 별로 안 와닿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는 뭣 같은 느낌이 더 든다. 호텔보다는 집 같은 느낌이 더 든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인 주요 문법 중 하나라고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 뭐로 시작합니까? it으로 시작하죠 또.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팩트를 전달해야 되니까 현재죠. 그러니까 feel 속에 뭘 집어넣어야지 현재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feels more like a home. 뭐라고요? more like a home. more 나왔으니까 비교 than a hotel. 됐습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얘는 더 B&B 대신 왔다. 그래서 대신아 이런 걸로 바꿔. Tha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Okay, feels more like a home, more like home. 더 집과 같은. 됐습니까? Okay,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심화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몇 번째 날 더 second day of the vacation이 August 6th니까 first day는 August 5th였고 August 5th에는 어디 갔었어? 스토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둘째 날에는 어디 간 거예요? Cut World 갔죠. 그래서 August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오케이. 영어로 하세요. 언제? In the morning. 누가다? We가 walked다. Where? Around the Cotswolds. Cotswolds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오전에 한 일은 산책. 날씨가 받쳐줬기 때문에. 근데 오후에 날씨가 안 받쳐주는 거 얘기 시작되죠? 그래서 시작. It started to rain in the afternoon. 그 다음? So we decided to stay indoors at our B&B.
아, 왔다 갔다 합니까? 아, 미안합니다. 살피지 못했네요. 분리 안 되겠어야 되는데. Sorry. 자, 그럼 멀티 되는 거 됩니까? 당연히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이거 X 표시 해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It started raining in the afternoon 또 가능하다 했죠. Start는 성격이 좋으니까 Like처럼 골고루 섭취하는 애다. 고기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는 애. 그 다음에 앞에 게 원인이고 결과니까 So we decided. Decided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만 되고요. 얘는 안 되고요. 왜 그래요? 아이고야. 가주어라 그러면 안 되지. 비인칭 주어라서요. 비인칭 주어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쓰고요. 무슨 요일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쓰고요. 지금은 날씨 얘기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죠. 자, 그럼 BNB로 끝나서 BNB에 대한 설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케이. 아, 얘 또 이러네. 아우, 짜증나. 이것도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일하는 거야, 많은 거야. 거지같이. 일 똑바로 안 하고. 버그가 있는데, 도대체 몇 년째 안 고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문장 여기서부터죠. 시작해보겠습니다. BNB is a 앞글자만 쓰세요.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죠. And도 잘 못 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tay의 형태는 to stay 이외에는 뭐 다른 애들은 될 리가 없다. 여기 to를 썼는데 to stay 하면 안 되겠죠. 어,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다음 문장 갈까요?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가볼까요?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됐습니까? 그러면 멀티 되는 거 찾아보면 that도 이번에는 되죠. 그렇죠? Tha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래서 it도 되고 that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뭔가 대신 왔다는 얘기고 뭐 대신 왔다 더 be 뭐야 and be 대신 왔죠.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Okay. 참고로 지금까지 총 몇 문장 했냐면 총 네 문장을 8월 6일날 일기장에 했는데요. 8월 6일 날 총 지금까지 한 네 문장 중에서 시작한 두 문장은 다 과거 시제야.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어진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은 다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인데 그 이유는 BNB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선택되는 시제는 팩트를 전달할 때는 현재 시제 사용해야죠. 그런 시제적인 것도 동사의 형태가 왜 was가 아니고 is냐 왜 felt가 아니고 feels냐 팩트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시험지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면요. 여기에 이것도 해야 되겠다. many가 맞냐, much가 맞냐, more가 맞냐 이 선택도 추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more만 가능하다 했죠. 얘가 있어야 쿵이 돼야지 짝이 되죠. 쿵 짝이 맞아야죠. 비교급 했으니까 비교되는 대상. 요거 지금 시험 문제 변경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놔야 돼. more가 돼야 된다는 거. 다른 애들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스펠링 제발 좀 이 된하고 이 된하고 좀 헷갈리지 좀 마세요.
얘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란 뜻의 then이지 뭐뭐 보다 라는 뜻의 then은 than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다시 돋보기 형광펜 칠하러 가봅시다.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나 얘가? 아, 오늘 하루종일 원노트부터 시작해서 원드라이브도 맛이 가고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아 드디어 서버가 정상화됐나 보다. 어우 넌 또 왜 그러냐. 자 그래서 비가 와서 우울하게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집주인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owner of the B&B 겠죠. The owner of our B&B 우리 B&B에 누구가 주인이 초대했죠. 됐습니까?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우리를 초대했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후 차를 마시기 위하여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afternoon tea만 궁금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고 for what이죠. 근데 왜 초대했니? 왜? for afternoon tea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여기 did 튀어나가야죠. Why did the owner invite you today? 오늘 주인이 왜 초대했어? For afternoon tea를 위하여. 오후에 차를 마시기 위하여. 됐습니까? 왜 새 섹션이 왜 나와? 어, 오늘 하루 종일 얘가 속을 썩였었네. 오케이.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이닝은 절대 원래 모습이 뭐였다? 다이닝의 원래 모습은 D-I-N-E였죠. 식사를 하다 라는 뜻입니다. 식사하다. 그래서 E로 끝나는 동사의 ing형은 E 빼고 ing죠. 됐습니까? 절대로 저 N 얘 스펠링 주의하란 말이에요. D-I-N-N-I-N-G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까 outdoors 할 때 S 붙여야 되는 거 스펠링 얘도 마찬가지 D-I-N-I-N-G라는 거. 우리 com 같은 경우에도 ing 붙이면 이거를 자꾸 어떤 애들이 M을 두 번 쓰는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원래 모습이 이러면 E 빼고 ing 붙이면 되는 거고 두 번 쓰는 건 cut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단모 단자로 끝나는 애들이나 한 번 더 쓰는 거지. 됐습니까? 이런 중1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식사 아 참 그러면 여기 어쨌든 동사에 ing 붙였으니까 1번이냐 2번이냐 이 말인데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뭐뭐 하고 있는 입니까? 뭐뭐 하는 것입니까? 동명사죠. 식사를 하고 있는 탁자는 그거는 뭐 판타지물에나 나올 만한 녀석이죠. 그래서 식사하는 것을 위한 테이블인 거죠. 아까 러닝머신하고 똑같이 테이블 for dining이니까 얘는 뭐다? 얘는 동명사로서 여기에 ing를 달고 있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을 위한 식사하는 것을 위한 탁자. 그 다음 어머로 채워져 있다 라는 수고는 뭔데? 비프로 오브죠? 됐습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be filled with이 있죠. be filled with.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가르쳐 줘. 만약에 수업 시간에 야 before of는 be filled with 하고 똑같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런갑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시험 문제 일부러 full 자리에다가 뭘 써놓으면 filled를 써놓으면 be filled of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얘가 왔을 때는 여기에 전치사도 따라서 with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before of, be filled with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feel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했죠. feel의 뜻이 뭐다? 얘의 뜻은 채우다야 채우다. 채우다.
그러니까 feel의 뜻이 채우다니까 동사고 동사면은 ing를 붙이거나 뭐 앞에 to를 붙이거나 또는 3단 변신도 하죠. 그럼 feel의 3단 변신은 뭐겠다? feel 규칙 변화하니까 field field겠죠. 규칙 변화하니까 field, field, field. 그러면 여기에 be filled with 할 때 field는 field의 3단 변신 중에 두 번째 녀석과 세 번째 녀석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 field는 두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일까?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겠죠. 뭘 보고 할 수 있냐? 여기에 be가 있는 걸 보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원형, 이걸 보고 과거형, 얘를 보고 과거 분사형이라 하거나 또는 뭐 선생님에 따라서 PP형이다, 과거 분사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고요. 물론 정식 용어긴 한데 나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자꾸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 필의 뜻이 채우다라며. 그렇죠? 그럼 내가 얘를 채웠어, 이 컵을.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에 의해서 얘 세 번째 뜻은 무슨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채워진 이란 뜻이란 말이죠. 채워진. 그러면 형용사 앞에 뭘 쓰면 비동사를 쓰면 이게 어떤 이란 뜻이었는데 얘 합치면 어떻다가 되는 거야. 채워진다가 되는 거죠. 빌드의 뜻은.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2학기 때 주용법이 뭐냐면 수동태라는 거 할 거거든요. 수동태 할 때 얘 과거 분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분사하면 여러분도 이미 배운 분사가 하나 있는데 무슨 무슨 분 과거 분사 말고 무슨 분사 여러분들 중1 때부터 배웠어. 그렇죠. 현재 분사 배웠죠. 아까 전에 만났던 무슨 맨 러닝 맨 할 때 이거 현재 분사라며. 똑같이 분사란 말이 똑같이 붙었죠. 분사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됐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그러니까 뭐뭐 그걸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다가 더 이상 뭐뭐 하다가 아니고 어떤 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ing형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된 거고 세 번째 녀석 과거분사 또는 PP형은 그 행동을 당한 이란 뜻의 분사란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과거분사 얘가 채우다니까 be filled 하며 채워진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거. 나중에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 깔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됐습니까? 뭐 입장 바뀐 어떤 시절에 뭔 소리야. 미리 좀 들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쿠키는 셀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못 세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식사 테이블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니? 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as the dining table full of?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was the dining table full of? 그래서 식사 테이블 위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었는지 묻고 답할 수 있죠. What was the dining table full of? What was the dining table filled with? 됐습니까? 쿠키랑 케이크, 빵, 그리고 치즈가 치즈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다음, while I was busy eating, 내가 먹느라 바쁘었던 동안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3일 동안 for 3 days. 그쵸? 오케이. 지난 여름이 last summer죠.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기억나십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어떤 것 동안 during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하다죠.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던 동안 하고 싶을 때는 뭘 쓴다고요? whi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글 지금 저 앞에부터 생각해보면 세 가지 종류의 동안이 다 나오고 있어. 얘가 3일 동안 휴가 갔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여행 동안 나는 뭘 그렸다? 드로잉 저널을 그렸다 할 때도 나오죠. 그때 듀링이었습니다. 듀링 더 트립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먹느라 바빴던 동안 할 때 while I was busy eating 쓰고 있습니다. while I was busy eating 됐습니까? 그래서 why예요.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에 쓸 수 있는 while 대신에 쓸 수 있는 녀석은 누가 있다? 이거야? 네가 왜 튀어나와? as도 같은 뜻입니다. as I was busy eating 해도 같은 뜻이에요. as가 뜻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습니다. as I was busy eating, while I was busy eating. as I was busy eating. 그 다음에 막 두말할 나위 없죠. 외워야 할 수고죠.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표현할 때 be busy doing이고요. 그래서 it의 형태가 eating 말고는 안 됩니다. 뭐 to eat 있다고 거 안 돼요. 아, 난 시제 일치를 알아 이러면서 어 was busy니까 여기 ate가 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be busy doing이야. I was busy doing eating.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Mom was admiring.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는중이야? 는것이야? 는중이죠. 현재 분사죠. 그래서 내가 엄마는 뭐하는 중이었다?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다. 무엇을?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아름다운 컵과 접시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마음속으로. Mom was admiring 이라며. 엄마는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다며. 그렇죠? 그럼 엄마가 마음속으로 하셨을 말은 정말 아름다운 컵과 접시들이구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What? 어를 넣을 거야? What?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방금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감탄문이죠. 감탄문을 시작하는 방법은 How beautiful! 이렇게 how로 시작할 수도 있고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how로 시작하냐? 감탄하는 이유 속에 명사가 없을 때는 how로 시작합니다. How tall he is. 정말 키가 크군. 됐습니까? 근데 지금 명사가 있죠? 명사가 있으니까 뭐로 how 말고 뭐로 시작해야 된다?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What beautiful cups and plates. 정말 예쁜 아름다운 컵과 접시들이구나 라고 엄마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렇죠. 이제 슬슬 이거 할 거라고 예고편 나왔어. I ate too much. 내가 뭐 too much 뒤에는 뭐가 생겼댔다고 볼 수 있냐. I ate too much. I ate too much food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먹었다. 뭐를? 너무 많은 음식을. Too cold. Too much. 표정이 어때? 표정이 어때? 표정이? 별로죠? 그쵸? 오케이. 이거 too 하고 뭐하고 같이 배웠더라? 이거 같이 배웠잖아. 그쵸? 오케이. He is tall enough. 한 번 뜨자. He is tall enough. 그는 충분히 키가 크다. 그러면 그가 키가 큰 게 긍정적이란 말이야?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쵸? He is too tall. 그는 너무 키가 크죠? 그쵸? 키가 큰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Hey, too much. 너무 많이 먹었어. 됐습니까? So, 그래서 I couldn't eat anything. 나는 뭐 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뭐로써? 저녁 식사로는. 됐습니까? 저녁 식사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과식했어? Afternoon tea 때 과식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음식의 맛이 당연히 어땠겠다? 맛있었겠죠? 됐습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어. 과식해가지고 저녁 때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not any가 보이죠. 그럼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 could eat nothing 하고 같은 뜻이죠.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그러니까 not any를 합해서 no가 되는데 no가 들어갈 만한 위치는 nothing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낫겠죠. Nothing. I could eat nothing.
됐습니까? 오케이. 방금 한 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I don't have any money는 뭐하고 같다는 얘기한 거냐? I have no money하고 같다라는 거 이 얘기한 거예요.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근데 no가 들어갈 위치는 no money가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배운 거죠. 됐습니까? 이거 넌 뭐야? 저리 꺼져.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내가 너무 많이 먹었죠. 그쵸? 뭐 하기에는 저녁 식사로서 뭔가를 먹기에는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I ate too much. 2 eat anything for dinner 하고 왔네요. I ate too much. 내가 뭐 했다? 너무 많이 먹었다. 뭐 하기에는 to eat anything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뭔가를 먹기에는 이거하고 똑같죠? 그쵸? 또 내가 매우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우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ate 했죠. 그렇죠? 어찌 ate 했습니까? So much죠. 그래서 that I couldn't 대충 쓸게 일단 anything for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뭐? 사과의 주요 문법 소댓 구문이야. 자, 이게 이 문법은 사과에 배우는데요. 4단원인데요. 이게 3단원에도 나와. 그래서 이 3단원에 이 문장 가지고 이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출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장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 문장에다 밑줄을 쫙 꺼놓고 얘랑 또 같은 의미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은? 오케이. 됐습니까?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I ate too much.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That 그래서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모두 고르세요니까 당연히 어떤 문장도 되겠다. 이것도 같은 문장인 건 아시겠죠?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또 나오죠. 그것은 괜찮답니까? 그냥 괜찮답니까? 그냥 괜찮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 가짜 주어다. 오케이. 진짜 주어는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됐습니까? 뭐 요런 역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무엇들? 컵이나 접시나 아이고 여기까지에서 끝나야 되네. 컵이나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을 그리는 것도 괜찮아.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s okay in your journal.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s okay in your journal. 너의 일기장 안에다가 like는 마찬가지 먹같은이죠. 먹같은. 그 다음에 object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everyday things죠. 물건들이란 뜻이니까 everyday things, everyday objects, 일상용품들 그리는 것도 좋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는 뭐 한번 풀어보세요. 됐습니까? Do it yourself. 스스로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체 보기. 크게 보기. 내용 파악하며 보기와,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화.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밖에 못 봤으니까 멀리서 보기와 분분장하기 하도록 하고요. 3단원, 그 다음에 4단원도 이제 시작. 3단원 곧 끝납니다. 4단원 시작해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너 앞부분 빠진 거 공부하고 나서 난 공부한 증거를 카톡으로 보내. 알간? 뭐 대답 안 한다. 네.